북적궁은 조선 왕조의 도성인 안양 북쪽에 위치한 궁이었다. 응봉에서 뻗어져 나온 산줄기 자락에 자리잡았는데, 궁의 동쪽으로는 창경궁이, 동남쪽으로는 종묘가, 서쪽으로는 정궁인 경복궁이 위치했다. 창덕궁의 정문인 도나무는 궁궐의 서남쪽 모서리에 남향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는 지형적인 이유도 있겠으나 정궁인 경복궁에 닿기 편한 위치이기도 하고, 이에부터 대문에서 대당이 직접 보이지 않도록 배치하는 기법과 일맥상통한다. 도나무는 1412년, 태종 12년에 건립되었으며, 창건 당시에는 문루에 큰 북을 걸고 아침 저녁으로 북을 쳐 시간을 알렸다고 한다. 창덕궁은 1411년, 태종 11년에 조성한 진선문과 궁청문, 1412년에 건립한 궁궐의 정문인 도나문에 이어 여러 정각들이 차례로 들어서면서 궁궐의 모습을 갖추어 나갔다. 세조는 즉위하면서 인정전을 다시 짓고 궁궐의 각 정각의 명칭을 새로 정해야 했다. 인정문은 1405년, 태종 5년에 창덕궁의 창건 때 다른 정각들과 함께 지어졌는데, 지금의 건물은 1804년 순조 4년에 재건된 것으로 여겨진다. 1910년에 일제에 의해 주위 행랑과 함께 일본식을 가미하며 병행된 것을 1988년 현재 모습처럼 원상을 회복하였다. 이 건물에서 왕위를 이어받은 의식을 거행하였는데, 효종, 현종, 숙종, 영조 등 조선 왕조의 여러 임금들이 주의식을 거행하고 왕위에 올랐다. 인정문을 덜었으면 정전인 인정전 일곽이 나온다. 인정전은 왕이 외국의 사신을 접견하고 신하들로부터 조화를 받는 등 공식적인 국가 행사를 치르던 곳으로, 주위는 행랑으로 둘러싸여 있다. 1405년, 태종 5년에 창덕궁 창건 때 지어진 건물로 임진왜란 당시 소실되었다가, 임진왜란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궁궐의 재건은 엄두도 못 냈다. 1605년 선조 38년부터 재건인 준비를 시작하여 1609년 광해군 원년 10월에 인정전 등 주요 정각이 거의 복구되었다. 그러나 이때의 공사가 완벽한 것은 아니었던 듯, 이듬해 2월부터 다시 공사가 진행되어 9월에 완료되었고, 1623년 인조 반정 때 또다시 정전인 인정전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물들이 소실되어 1647년 인조 25년에 가서야 복구가 완료되었다. 이후 역대 왕들은 창덕궁에서 주로 정무를 보게 된다. 이 사이 창덕궁에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기도 하고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1704년 숙종 30년 12월에는 대보단이 조성되었고, 1776년 명조 52년 9월에는 후원의 규장각과 주암루가 건립되었으며, 1782년 경조 6년에는 인정전 뜰에 품계석이 설치되었다.
1917년에는 예전이 소실되어 이를 복구하기 위해 경복궁의 교태전 강령정과 그 앞에 동서행각 등 많은 건물들이 1918년 창덕궁으로 이전되어 대조전, 희정당 등으로 복구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건물들이 대다수 철거되고 몇몇의 주요 건물들만 남은 것을 현재 일부 재건공사 중에 있다. 선정정은 왕이 고위직 신하들과 함께 일상 업무를 보던 공식 집무실인 편전으로 지형에 맞추어 정전인 인정전 동쪽에 세워졌다. 아침에 조정회의, 업무보고, 국정세미나 격인 경연 등 각종 회의가 이곳에서 매일 열렸다. 창건 당시에는 조계청이라 불렀는데 1461년 세조 7년에 정치는 베풀어야 한다는 뜻의 성전전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임진왜란과 인조반정 등의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1647년 인조 25년에 인왕상 기슭에 있던 인경궁을 헐어 그 제목으로 재건하였다. 주위를 둘러싼 행각들은 비서실, 부속실로 이용했으나 전체적으로 비좁았다. 현재 궁궐에 남아있는 유일한 청규화 건물이다. 뒤편의 희정당으로 편전 기능이 옮겨가면서 순조 이후에는 이곳을 온전이라 하여 죽은 왕과 왕비의 신주를 종묘로 모시기 전까지 모시던 곳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인정전이 창덕궁의 상징적인 으뜸 궁궐 정각이라면 희정당은 왕이 가장 많이 머물렀던 실질적인 중심 건물이라 할 수 있다. 원래 이름은 숭문당이었으나 1496년 연산 2년에 희정당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원래의 편전인 선정전이 비좁고 종종 혼전으로 쓰이면서 침전이었던 희정당이 편전의 기능을 대신하게 되었다. 지금의 희정당은 1917년 화재로 소실된 것을 1920년에 복구하면서 경복궁에 있던 강령전을 옮겨 지은 것이다. 동굴도에 그려진 원래의 희정당은 여러 개의 돌기둥 위에 세운 아담한 집이었고 마당에 연못도 있었다. 지금의 희정당은 이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고 원래의 강령정과도 다르다. 재건된 희정당 내부는 쪽마루와 카펫, 유리창문, 천장에 샹들리에 등을 설치하여 서양식으로 꾸며졌다. 대조전은 왕과 왕비가 거주하던 곳으로 궁 밖에서 대조전까지 가려면 보나문과 진선문, 숙장문을 지나 적어도 5개 이상의 문을 더 통과해야 한다.
1917년에 불에 탄 것을 경복궁에 있던 교태전의 목재를 헐어 가져와 1920년에 완공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인조 때 재건될 당시 45칸 규모의 건물이었으나 현재는 정면 9칸, 측면 4칸에 36칸으로 줄었다. 가운데 정면 3칸, 측면 2칸은 통칸으로 하여 거실로 삼았으며 거실의 동서쪽으로 각각 정면 2칸, 측면 2칸, 통칸으로 하여 왕과 왕비의 침실을 두었다. 거실의 앞 뒷간은 월대로 출입하도록 하였고 뒤 뒷간은 후원으로 출입할 수 있게 하였으며 각 침실 측면과 뒷면에는 작은 방을 두어 시종들의 초소로 삼았다. 현재의 거실 바닥은 마루를 깔고 큰 의자를 두었으며 침실과 작은 방은 온돌로 꾸몄다.